식사를 마치고 찾아간 곳은 건강한 열기로 가득 찬 헬스장입니다. 각종 기구 앞에서 운동 삼매경에 빠졌는데요. 야, 우리가 알고 있던 양택조 씨 맞나요? 선수들 못지않게 멋진 자세로 마음껏 기량을 뽐내는데요. 벌써 20년 넘게 꾸준히 해온 운동이랍니다. 이게 사람 몸에는 혈액이 순환이 돼야 돼. 이게 혈액 순환이 뭐 여기만 되나? 이거 뇌 안에까지 다 이게 돌아가는 거지. 아, 형님 나오셨어요? 아, 아이고, 아, 너무 너무 열심히 하십니다. 아이고, 이승희 씨 왔어? 어. 아이, 열심히 해야지 안 늙지. 아, 이러다 실무대회 나가시는 거 아니야? 그럴는지도 몰라. 열둘, 열세, 열네. 아유, 노인네가 대단하다. 이제 형님 한번 해보세요. 어? 나? 예. 아유, 나. 아유. 천천히. 둘. 넷. 한 번엔 많이 못하니까. 15. 동생분도 운동 실력이 뛰어난데요. 아유, 저는 80이요. 어려워. 나이 어리지. 80이면 넌 미성년자지 무슨. 나는 86밖에 안 됐어. 그러니까 지금 둘이 사는 사람만 둘이 만나서 지금. 우린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우린 열심히 지금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? 건망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지금 사실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. 안방에 이제 들어갔어. 예. 그래가지고 서랍에서 뭘 꺼내려고 그랬는데 서랍을 딱 열었는데 뭘 꺼내려온지 잊어버린 거야.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여기 왜 왔지? 분명히 내가 뭘 꺼내려왔는데. 그러고서 아 생각이 안 나서 다시 거실로 나갔어. 거실로 나가서 앉았다가 손톱을 이렇게 본다. 아, 손톱이 길어서 내가 손톱깎이를 가지러 들어갔었지. 아, 그건 건망증이야, 건망증. 아, 그래가지고 가서 그거 했다고. 나도 찾기 때문에 한참 고생한 적 있었어.